이 문제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했던 이제 중위권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슬슬 깨져가지고 중위권이 싹 다 멸망. 저는 오히려 요새 문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포탕지를 벗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조금 옆으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서 수능이 끝났는데요.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따무쌤입니다. 따무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학원 땅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 강사 한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명은 이제 네. 연구TV 찾아온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 그때는 우디랑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를 아시나요? 제가 연구TV 항상 구독하고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신상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강대, 시대 1922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수학적인 수업 말고도 좀 공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좀 서브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노베이스 위주라고 하시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저는 좀 반발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전 3등급 이하 다 노베이스라고 하거든요. 3등급 이하를 위한 온라인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는 좀 서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 2등급 학생들은 수강을 하기 좀 그런가요? 네, 저는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아예요? 네. 그러면 3등급인 친구가 다니다 2등급이 되면 그거는 둬야 되는 건가요? 걔는 계속 다니는데 그냥 들어오는 조건만? 그쵸, 그쵸. 출신이 중요하다. 그렇죠. 혹시 이거 노베이스 학생분들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사실 제가 노베이스였어가지고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원래부터? 네네네. 수능에서 수학이 6등급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대학생들의 좀 눈높이도 잘 알고 학생들도 약간 핑계를 저한테 못 대죠. 확실히 그러면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동질감이나 약간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인강 수업을 하시는데 인강이랑은 조금 다르고 이제 학생들이랑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트위치 스트리머나 진짜 아프리카 BJ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와닿았고 저도 되게 스트리밍 하는 느낌이고 재밌어요. 저는 이런 수업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선하네요. 특이한 수업이죠. 그럼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근데 그거랑 또 있으실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지. 이제 2, 3학년도 수능이 끝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내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내년에 대한 이제 대비도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도 학생들 가르치실 때 존댓말을 쓰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제 수업도 그렇고 다 반말을 쓰긴 합니다. 아 그러면 수업하시듯이 반말 저희한테 편하게 괜찮나요? 반모 시작? 조금 셀 수는 있는데 그러면 반말로 진행하도록 할게. 네. 그럼 한번 오늘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꼬고링! 둘 이제 뭐 수학 문제 좀 보고 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코멘트 같은 거 있나? 일단 작년보다는 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뭐였냐면 14번을 푸는데 답이 기억인 거예요. 진짜 그거 풀고 맞나? 맞나? 하면서 3번은 더 푼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사실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기억이 나온다는 것은 풀어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시간 측면에서도 부담이 됐을 만한 멘탈 측면에서도 살짝 잘못 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이제 준킬러들이 사실 11번부터 15번인데 그때부터도 조금씩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걸 봐서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방금 말해준 포인트들이 되게 애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치요. 그 난이도 자체가 수능 전체로 보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문제 배치 자체가 좀 앞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쏟아져 있고 그쵸. 좀 이제 멘탈이 터질 만한 것도 이제 몇 번이 있으니까 원래 잘 보던 애들도 좀 못 본 애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좀 마음이 쓰이셨겠네. 그치. 제 친구도 삼수하는데 진짜 잘하는 애인데 이번에 96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좀 시간 쓸리고 멘탈 쓸려가지고 원래 다 맞는 애인데. 네, 원래 다 맞는 애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등급값도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작년 수능에 비해서 뭐 1등급은 비슷하거나 뭐 이래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2등급, 3등급, 4등급씩 다 내려갔거든. 앞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원래 이 문제는 내가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했던 이제 중위권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슬슬 깨져가지고 중위권이 싹 다 멸망. 그럼 도대체 요새 수능 점수 분포가 왜 이런 거예요?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되게 심해졌는데 킬러 문항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여론이 많았잖아? 뭐 킬러 문제 없애라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킬러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평가 입장에서. 의식을 해서. 그치. 근데 킬러 문제를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다른 준킬러나 3년짜리들도 문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린 거지. 원래 이제 뭐 킬러 풀고 이런 애들은 킬러가 쉬워졌네? 걔네 너무 쉬운 거야. 왜냐면 걔네 아무리 뭐 준킬러고 3년짜리 어려져 봤자 쉽거든. 수학이 더 장점이 되겠네요.
그치 그치. 반대로 이제 최상위권이 아닌 애들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그니까요. 그니까. 내가 이제 좀 풀던 이제 준킬러들도 이제 너무 어려워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은 완전 잘해지고 못하는 애들 완전 못해지니까 이제 좀 편차가 좀 많이 커졌지. 제가 수학 가형일 때는 27문제가 풀만하고 3문제만 어렵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도 27문제만 풀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 27문제들이 조금씩 어려워진 문제들이 생기면서 중상위권 학생들 타격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킬러나 중킬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이 됐다? 아 이해가 잘 되네요 진짜. 이렇게 평준화 시킨 그런 느낌. 그치 그치. 그래서 옛날에 이제 통합형 전에는 나형이라고 하지 암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었거든. 뭐 네. 나형을 비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약간 공략법 자체가 약간 암기로 통한다는 그치, 그치. 느낌. 이제 통합형 되면서 암기로서는 이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그게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올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요새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딱 낯설어서 억 하고 막히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어제 풀어서 느낀 게 공식 그냥 때려서 맞추는 문제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맞아 맞아 그냥 풀리는 문제들 몇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제 준킬러 같은 것들도 막 이제 한 번에 다 막 따다다다 풀긴 되게 어렵지 않았어? 어렵긴 했는데 너 다 풀었지? 다 풀었지 아 의뢰였지 아, 괜한 말을 했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새 문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포장지를 벗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조금 옆으로 가도 될까요? 하기만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네. 내가 이런 경향을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제 준킬러를 좀 보여주면서 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지 애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이게 이번 수능에 21번으로 나온 문제인데 정답률이 되게 재밌어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정답률이 한 15% 좀 안 되거든 킬러 문제였던 건가요? 거의 킬러 문제였지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거의 45%가 넘었거든 와 거의 3배 차이네 그치 그치 이만큼 이제 편차가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제 준킬러들이 어려워지면서 원래 이런 이쪽 문제들 못 풀던 애들은 확 어려워지고 근데 원래 좀 잘했던 애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문제를 준비를 했어 진짜 그 변별력에 타격을 받는 층들이 아니네요 그치 그치 수치상으로 보이네 이게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과도기적 과정이니까 갈수록 좀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겠네 해로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체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분포하는 집단 그 자체의 그치, 차이 때문이니까 난 오히려 안 하는 애들이 더 많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몇 문제만 버리자는데 14, 15, 21, 22, 뭐 29, 30을 다 버리자 이렇게 시작한 애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편차가 줄을 것 같진 않아 문제 풀렸으면 어땠어? 솔직히 저는 근데 수학 가형 때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접해봐서 쉽게 푼 것 같아요 맞아 21번, 22번 둘 다 약간 가형 입장에서는 조금 독박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많이 나오던 유형이라 맞아, 맞아, 네, 좀 익숙했죠 저도 동감인 게 이제 미적분에서는 실제로 이거 만나는 개수에다가 미분 가능성까지 물어봤던 업그레이드 버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풀 때 그냥 그냥 늘 보던 그거네? 근데 좀 쉬워졌네 이 생각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fx는 t가 이제 서로 다른 식인의 개수를 뭐 gt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는 미적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킬러 분석들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되게 익숙한데 뭐 확률과 통계하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킬러 문제를 사실 요즘 분석을 안 하거든. 88점 뭐 이 정도만 봐도 어차피 1등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안 해서 정답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한 거와 낯선 거의 차이네요. 이제. 그치 그치. 거의 뭐 신유형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치. 미적분한 사람들은 그냥 다운그레이드 문제다 이렇게 그치.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본 친구들은 어렵게 푼 친구들 많을 거야 이제 막 이거 안에 있는 거 막 일부러 둘 다 그리려고 하고 절대값 생각해가지고 막 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좀 기출분석이 되게 잘 돼 있고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n이 돼 있는 거부터 되게 포인트로 잡겠지 그렇죠. 아 똑같이 평행이동이 돼 있구나 마이너스 n을 이제 위에다가 그냥 아예 축으로 두고 그래서 두 그래프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그래프로 이루어지거든 맞아 네, 그쵸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게 4개가 나오려면은 이제 x축이 뭐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 플러스 9고 얘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니까 뭐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하면 다시 답이 나오는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 그렇죠 그렇죠 범위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쉬운 문제가 정답률이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암기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너무 쉽게 풀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문제가 돼버린다 근데 저기 보이는 저 22번도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킬러의 감성이 조금 다시 되살아나는 약간 나형 30번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해가지고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문제에 좀 난이도 편차가 좀 많았던 것 같아 평소에 이제 공부했던 대로 애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막힘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따운쌤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처음 본 분들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미적하는 친구들은 이미 기출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많이 훈련됐을 텐데 확통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필본 자체가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 못 풀었을 것 같다 이거는. 기출을 많이 보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데 유형을 암기해라 이 뜻의 의미는 아니거든. 왜 기출을 많이 분석하면은 저런 문제가 쉽게 풀리냐면은 뭐 조건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발상이라든지를 많이 보고 익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유형은 암기하지 말 돼. 네. 저런 조건 해석이나 발상적인 거는 너희가 모르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다. 그냥 유형 암기하는 건 애들이 막 내신 수학 공부했던 그 습관 때문에 많이들 그러는 그치. 것 같은데 그치.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그 문제를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지 말고 이제 여기 어떤 도구가 쓰였는지 어떤 접근법을 요구하는지 이런 행동이나 생각 같은 걸 공부해라 이런 거 맞으시죠? 아 나는 수자라 애들이랑 하는 게 너무 편해. 아 진짜. 저도 평소에 너무 갖고 있던 생각이라 아, 이게. 맞아.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앞으로 혹은 이제 내년 수능 기조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출제가 될까요? 일단 통합형이 된 지 올해가 2년 차였잖아? 작년이랑 올해가 근데 기조가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기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올해 14번에 기억나는 거 봤잖아. 평가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범인의 이제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 만점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기형적인 시험이었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내가 공부했던 티를 너무 잘 낼 수 있는 시험인 것 같거든. 아 좋은 말이네. 옛날에는 88, 88 똑같이 나왔을 때 운만 좋으면 이제 막 확 올릴 수 있었는데 아, 그쵸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 진짜 실력 때문에 난 나오는 것 같아. 공부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치. 시험인 거네. 맞아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 요새 수학의 절대평가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딱딱 평가가 딱딱 그렇게 평가가 되니까 공부한 만큼. 자, 그래서 통합 수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기조가 좀 유지될 것 같긴 해. 근데 뭐 평가원에서 뭐 어떤 뭐 변덕이나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뭐 유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발상이나 조건 해석을 공부하는 본질에 가까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무 말이 잘 통하는 분을 만나서 이제 하증하는 건데 진짜 양치기가 진짜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제가 현역 때 진짜 양치기를 했었는데 너무 성적이 안 오르길래 재수 때 생각한 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 싶어가지고 적게 공부하더라도 확실히 하고 가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나도 기출을 엄청 막 외웠었어 막 양치기 하면서. 그쵸 그쵸 예. 나도 똑같이 재수 때 바꾸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게 중고 학생들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뭔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이 수학에 재미가 생기려면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재미를 느끼잖아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우리가 계속 말한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다 진짜. 자 그래서 내년에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공부로 이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 또 2024년 수능 보시는 수험생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니 진짜 저도 근데 많이 배워갑니다. 진짜 말하는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나 약간 좋긴 한데 수학 팬들 같아. 진심.